여러분 오래 기다렸죠? 축하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비다 로카. 안녕하세요. 트라이비입니다. 미니 팬미팅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오픈이래 이게. 대박. 저희가 오늘 바로 체크하면 되나요? 네 오늘 MC를 맡은 선생입니다 여러분. 와~ 그러면 우리 프로도 추우니까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첫 번째 토크 시간이에요. 근황을 알려줘요 시간인데요. 저희가 컴백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그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크루를 만나서 기분이 어떤지 각자 우리 한 마디씩 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부터 해볼까요? 네. 연습을 저희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로 진짜 많이 했는데 하루에 영상을 한 4개씩을 찍었어요. 맞죠? 곡별로 엄청 많이 찍었죠. 곡별로 거의 2번씩은 찍어서 와 스펙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진짜 열심히 앨범 준비를 했답니다. 사랑. 네 저는 우와 빵에 빠져가지고 저희 멤버들끼리 트레이닝곡을 맞췄잖아요. 아 맞아요. 그 트레이닝을 맞췄는데 아직 날이 안 와가지고 네 잊지 못했는데 요즘 저희 멤버들끼리 뭔가 다 같이 맞추는 거에 빠져가지고 서로 뭘 또 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 태영이 씨. 3인분 3점. 작곡 마이크요. 누가 그거죠? 저는요, 저도 계속 연습했는데요. 낮에는 이제 걸 수업하고 한국어 수업하는데 오후에는 단체 연습해요. 그리고 요즘은 육회에 빠졌어요. 진짜 육회 중독 심각하게 빠져가지고 오늘 점심도 육회로 먹었어요. 와우. 네, 저는요 일단 트루분들 생각하면서 지냈죠. 정답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휴가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에도 가고 또 항상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진짜 트루 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는 진짜 하루 종일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이렇게 멋진 무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비난을 알려줘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 네, 저희는 정말 사실 우리 트로들한테 맨날 버블을 통해서 얘기해가지고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여러분? 네, 트로들이랑 이렇게 함께 하고 음악방송 계속 준비하면서 지내고 그리고 저는 빅브레스를 빠져가지고 맨날 집 크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맨날 나무 흔들고 그런 게임에 빠졌답니다. 그렇게 지냈어요. 지연은요? 앞에 멤버 다 얘기했는데요. 제가 뭘 얘기해야 되죠? 연습하고 열심히 한국어 수업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버블에 빠졌어요. 트루즈랑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만나고 너무 좋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들 근황은 어떠셨어요? 우리 보러 다니게요? 최고인데? 진짜 오 많이 웃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트라이비에요. 안녕하세요 트라이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토크로 가볼게요. 두 번째 토크는 소원을 말해봐 0인데요 우리가 한 명씩 꼭지를 뽑아서 팬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코너예요.
이거를 저희가 미리 트루분들께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원도 있고 트루들이 궁금한 저항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받아왔으니까 소원부터 해볼까요? 네, 우리가 한번 한 장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우리 오늘 힐링이 완전 반지 하나씩 착용하고 있어요. 제형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제 질문 읽어봐도 될까요? 오늘 제일 귀엽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그. 왜요? 근데 좀 귀여워요. 어떤 점에서요? 되게 카리스마 있다 생각했는데. 뭐 맨날 귀엽긴 하지만 오늘 좀 2%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왜 2% 밖에 안 되죠? 원래 좀 애매한 게 재밌잖아요. 감사해요. 그럼 다음 제가 뽑을게요. 네. 여기 질문이 꽤 많이 있어요. 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녹음을 하거나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겪은 재밌는 일이 있었냐고. 재밌는 일? 뭐가 있었지? 나는 진짜 많아요. 마음 엄청 그랬지. 아, 저요, 그거 있어요. 그, 뮤비 촬영할 때 소음이 심해서 시리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뮤비 촬영했을 때 제가 거의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여서 너무 배고파서 그 시리얼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새콤한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시리얼 맛이 이런 거 보다 했는데 뮤비 다 찍고 갑자기 소음이가 얘기하지 않는 그게 유통기한 지난 1년짜리 지난 시리얼도 그걸 먹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처음부터 되게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거의 우유에 풀어먹었는데 어쩌면 그런 건 제가 아프고 안 들리네요. 뭐가 될까요? 궁금해 빨리 뽑아줘. 숙소에서 가장 활발한 멤버는? 숙소에서는 아마 소원이? 인정. 사실 요즘은 가끔 후원이 때문에 잘 못 자요. 여러분 좀 많이 혼내주세요. 몇 번 가지 다 틀려요. 진짜 그 일 하나 발생하면 계속 후일 얘기하고 와 진짜 새벽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맞아, 피곡이 필요한 2시간 전에 그때 빨리 자야 됐는데 계속 찡찡거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거든요. 애교라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잠잘 시간 해주세요. 저는 미리 뽑았는데 YOUNGTRIBE 룸은 수어를 했잖아요. 제가 TRIBE가 직접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수업이 됐네요. 이거 어려운데? 자, 여러분 어른성 보시고요. 일단 Y가 이거예요. 잘 안 보여서 Y or U 하고 그대로 적어요. 이게 M G, 이 G가 조금 어려운데 약간 이거 있잖아요. 청을 총동 구부린 이 느낌. 맞아요, 그거예요. 어, 너무 잘하는데? 이게 YOUNG 이거요. 이제 T는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뜨끔 해야 돼요. 이게 TRIBE 이거 진짜 우리 외우는 거 진짜 오래 걸렸는데. 어, 잠깐만요. 그래서 외우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YOUNG 네. TRIBE 어, 근데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와, 잘한다. 어떡해요. 저희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야, 다음 저희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브 하면 무대 장인이잖아요. 매번 최고의 무대였지만 그래도 그중 이 무대만큼은
내가 최고였다 하는 무대는 어떤 무대였나요? 혹시 이 무대는 너무 아쉬웠다는 무대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나에게 물어본 거였구나. 내가 최고였다? 어? 아니요. 저는 데뷔 무대요. 중중차 인트로에서 저 한번 한 바퀴 돌고 공중부양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못 보신 우리 트루분들, 데이비 트루분들도 한번 저희 중중차 퍼포먼스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저희가 지금 나올 수 없는 그런 풋풋함과 파워풀함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은 안 되겠고. 네, 진짜 그 무대가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더랜드 무대 계획은 없나요? 위아영 다음으로 많이 듣고 싶어요. 이 질문인데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뽑긴 아쉬우니까 한 마음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소원한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존의 트라이비 스타일과는 다른 느낌이 띄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신입 트루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요? 감사해요. 신입 트루와 함께 진행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을까요? 이거 제가 한 아이디어를 낸 게 있어요. 말해도 될까요? 그 저 약간 트루드라고 그룹 보고 싶어요. 약간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나 일 다니는 친구 앞에 찾아가서 귀엽게 제작한다. 5월? 그거 아니면은? 그거 혼자 먹는 친구들한테 몰래 가가지고 뭐? 그러면서 같이 밥 먹는 거 그런 콘텐츠 한번 해보시죠. 좋아요. 네, 다음은 저인데요. 저는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어요. 오! 저는 요즘 스테이치메더도 좋아했었는데 저는 원더랜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뭔가 킬리언니가 말하는 게 뭔가 이해가 됐어요. 원더랜드가 좋고 특히 좀 톤이나 제파트가 좀 멋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멤버별 자신이 생각하는 신곡 위아인 가장 좋아하는 공연 포트가 궁금해요. 멤버별.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요? 누구부터? 지금부터. 우리 아이언 아하하 우리 뭐 활력 아하하 이것도 제일 좋아요. 저는요 뭐 after a girl 관심 no thanks 안 봐 눈치 always 어디 가는 내 얘기 문법 문제 어쩌네 attitude 라는 포트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아아 쓰고 좀 나비쪽을래 아아아 저런 것도 뛰어볼래 이 파트 제일 좋아합니다. 자기 파트인가요? 저는요 오늘이 지나고 너무 좋지만 너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And the wise mind 그 송선언니 파트가 제일 좋아요. 어디요? And the wise mind. 오, 거기 좋아요? 네,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And the wise mind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거기요. 네네네 부러질 줄 알았는데? 어디요? 시작! 여기 좋아요. 가사가 마음에 들어요. 다들 자기 파트 안 그러네? 그럼 저 자기 파트 고르게 있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오잖아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나 이 파트 가사 되게 예뻐가지고 좋습니다. 이걸 또 한 바꾸게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정답 할게요. 자,
이번 웨이브 활동에서 예능 프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 벌써 라디오 방송만 세 번 정도 나갔지? 멤버들이 애교나 개인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 혹시 준비 중에 개인기나 개인기가 있거나 아직 보여주지 않은 개인기가 있다면 살짝 보여줄 수 있어? 라는 질문이었었는데 개인기요? 개인기요? 개인기 많죠? 개인기를 진짜 맨날 하는 것 같지만 어떤 걸 보고 싶어요? 말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비염이 소해주세요. 비염이 소해주세요. 미안해 챌린지? 비염으로? 아, 드레드를 위해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자, 마이크 빼고 이거를 여기서 하다니. 역시 저는 일본어 진짜 잘하죠? 감사합니다. 네. 소은이 오늘의 기분을 맹구 성대모사로 표현해주세요. 언니 보는 거죠? 여기 서 있어. 근데 그거 언니가 해야 되는 질문이었어요. 소은이 그러면은 성성으로는 뭐 하나요? 일단 소은이 그래요. 팬분들이 질문해 주는 거 같아요. 그래요. 내 기분이 오늘? Oh, yeah.
저도 좀 궁금해요. 느린 사람이 가요, 빠른 레벨을. 자신 있나요? 자신 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겠죠? 네, 역시 가라가지 밤이 날이 비운 뒤 사라진 내 자취 어 왕자 조심해 손가락들 여기저기 모이는 마 아타르고 관심념 삼바 문지 어웨이스 어디 가는 내 얘기 뿜뿜 문제 어찌네 에디튜드
19번. 고쳐야겠다. 번호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19번. 여기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불렀을 때 뒤쪽으로 가볼게요. 66번에서 뺐죠? 62번. 그렇다면 저는 40대부터 불러볼게요. 47번. 47번 누구신가요? 와! 와! 축하드려요! 그래서 뭐라고? 50에서 60? 1이랑
대니까 갖고 싶은 거 알고 있어. 빗소리 좀 넣었네. 2번. 58번. 아, 축하드려요. 이게 마지막이죠? 이거는 단체 폴라로드예요. 자, 그냥 제가 랜덤으로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맞았어.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그러면 다시. 좋아요. 제가. 제가 지금 한국에 온 나이가 14살이거든요. 14번. 와! 무슨 소리 이렇게 들리는지. 아직 끝이. 다 시크하게. 콧볼이 Thank you.
그러면 귀여운 포즈. 회사에서 제일 깜찍하고 귀여운 포즈 넣을지. 상큼하고 빨리 해주세요. 오. 그러네요. 그러면 머리 자랑해주세요. 머리 자랑해주세요. 아, 머리를 아 청으로 부인 많이 그냥 고시하시는데요. 이 회의 많이 하시네요. 빨리 해주세요. 오, 오. 약간 섹시 느낌 진짜 아닌데. 오늘 아 진짜 근데 이제 탈퇴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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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